니네들 콩 심었어? 아니 내가 콩 심으려고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이거 콩 모종을 부었어. 부었어 벌써? 예, 부었어. 이거 수북해져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러네. 어? 이거 다 들고, 아니, 들고 올라오는 거야.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우동지를 자르고 밑둥은 내밀고 그거를 심어가지고 낭중에 그걸 갖다가 심으면 콩이 더 많이 열리고 짝짝 뽑고 그래 키가 안 커서. 그거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작년에? 아니 나 방앗간에 가서 배웠어. 야 역시 우리 엄마 빨로. 방앗간에 가서 배웠어. 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네 그럼 그거 방법을. 응 방앗간에 갔더니 방앗간에서 얘기를 해줘서 내가 일찍 보았어. 알았어. 일찍 본 거야 그래서 뭐 좀 하려고. 나도 할 거요. 해요 그래 많이. 해.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솔잎농원입니다. 아유 제가요 이주희 선생님 목소리 행동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이게 아니에요. 해봐. 그날 유튜브 하면서 생동감 있게 하려고 마이크를 안 써요. 그래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면서 해가지고 목소리가 365일 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봐. 콩나물 안 돼. 콩나물 팍팍 안 묻혀도 되고 일단 저희 엄마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제가 이제 콩 소리테를 가지고 당근 적심 삽목으로 해가지고 소리테를 심으려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누구누구 엄마 민수 엄마 가니까 소리테 좀 보내셔 그랬더니 예 우린 벌써 심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벌써 그랬더니 심었어. 내가 뭐 좀 알켜줄게. 빨리 와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엄마네 집으로 갔더니요. 벌써 콩을 파종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밀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거는요. 이제 제가 작년에 서리태 삽목을 한다고 많이 까불까불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뭐, 뿌리 혹 박테리아를 없애네. 뭐, 뭐라고 틀어야지? 초다수화. 뭐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서리태 삽목도 처음 해봤고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삽목을 해서 한번 실패도 했었고 그래갖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심기 심었는데요. 너무 늦어가지고 콩이 삐리삐리하게 달리기도 했고 또 관리도 약간 소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점 신중하지 못했죠. 신중인가? 관리를 안 했잖아. 관리를 약간 소홀해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엄마가, 야, 방앗간에서 배워왔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요. 서리태, 콩, 당근, 적심, 삽목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골 어르신들이 막 퍼지는 소문은요. 방법은 맞는데, 자세하게 이제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해가지고 그냥 끝에만 잘라가지고 딱 박아갖고 삽목해갖고 심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요 작년부터 이게 갖고 있었어요. 이 일본 논문 일본에서부터 서리태 삽목 당근 적심이 이제 퍼져나온 것 같고요. 자 기획 특집 여기 보여줄까? 글씨 안 보일까? 안 보여. 안 보여? 껌해. 기획 특집 일본 농가의 깜짝 재배 노하우 또 한번 넘겨보게 되면 30주를 심어서 된장 100kg를 만들자. 자, 또 한번 넘겨보고 30주 심어서 된장 100kg? 10kg. 아 10kg? 깜짝 놀랐네. 뭔 소리 하는 거요? 나 100으로 10kg. 당신이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10kg를 만들자. 그리고 대두 초다수확 재배 방법. 그래갖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신경을 써야지. 서리태가 제가 이제 파종을 해서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안 왔는데 이게 만약에 서리태예요, 서리태. 파종을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를 딱 잘라요. 네? 뿌리 밑으로다가 잘라요. 자르면 단근이라고 합니다. 단근. 그리고 뿌리는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머리 부분을 딱 잘라줘요.
이게 적심입니다. 적심으로 해서 단근 적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리태 삼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콩을 옛날부터 이제 어디가 제일 잘 되냐 하면은 저기에요. 논뚝. 논뚝에 심으면 이제 논뚝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배수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거름기도 없어요. 거름기도 없고 그리고 물이 모자라면 논두렁에서 물을 쭉 빨아서 이제 콩이 이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라는데요. 논뚝에 심는 이유는 어느 정도 딱 자라서 보면은 여기에 혹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 뿌리에. 예? 뿌리에 혹 같이 생겨 있는데 그게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뿌리 혹 박테리아가 질소 성분을 갖다가 줄기로다가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거름기가 많은 땅에서는 또 졸을까요? 안 졸어. 졸지 마. 나 그러면 무슨 말 할지 헷갈려. 자, 뿌리 혹 박테리아가요, 질소 성분을 계속 빨아들여서 줄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름기가 많은 일반 밭이나 뭐 그런 밭에서는요, 서리태가 콩 같은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뿌리 혹 박테리아가 질소 성분을 보내주는데 또 거름기가 또 많고 막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콩이 윗자라고 콩이 잘 달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낚았다 막 밭에 심은 거는 막 흐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논뚝 같은 데 심은 거는요 되게 잘 자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 뿐이 단근을 하고 적심을 하고 삽목을 해서 심으면 이 뿌리 혹 박테리아 있잖아요,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밭에서도 이제 거름기가 있어도 있는 거름기로 쭉쭉 빨아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콩이 달린다고 해서 이 콩 단근 삽목법이 이렇게 이제 많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콩을 6월달에 심는데 이렇게 빨리 심는 이유는요, 콩을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아, 파종을 하는 방법은 일반 모판이나 삽목판이나 그런 데다가 콩이 달라붙지만 않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상투를 싹 덮어주는 방식도 있고. 모판에다가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은 양을 심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 72구에다가 하나하나 뚫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씨앗을 이렇게 삽목판에 뿌려서 하면 콩하고 떨어져 논다고 해도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콩을 최대한 균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넣어서 파종을 하겠습니다. 한 많이는 아니고 한 6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파종을 해서 심어보고 한쪽은 삽목을 해서 이제 수확 양하고 한쪽은 그냥 일반 삽목이 아닌 씨앗 파종으로 해서 나온 콩을 가지고 심어서 올해는 진짜 신경을 좀 더 써서 확실히 콩 수확 양이 많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되도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비 방법이라든지 뭐 관리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는요, 콩이 자라나고 삽목도 하면서 종식하면서 시기별로 올해는 신경을 제대로 한번 써가지고 비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에는요 진짜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그죠 여보? 아, 처음부터 실패하고 또 해고 그랬지 그때. 실패하고 또 해고 마지막에 삽목을 성공을 했는데 늦게 심었지. 너무 그때는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조금 빨리 시작하면서 제대로 해서 진짜 콩 다수확이 되는지 초다수확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얼추당토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논문 자료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이제 만약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제가 아까 전화를 해봤어요. 이 자료를 준 형님한테 해봤는데 형 이거 인터넷에 자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없을 걸 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 지났고 이제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면요. 대두, 초, 다수확, 재배 방법. 대두, 초, 다수확, 재배 방법. 그리고요, 또 이분 성함이 사이다마현 가스 가시의 사토시는, 아우, 이름이 이렇게 헷갈려. 아, 성이랑 다 말했나 보지. 사이다마현 가스 가시의 사토시는 매년 이 방법으로 흑대두를 다수확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콩을, 콩이 이제 올라오면 그때 삽목을 하면서 또 시기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구멍 뚫어. 저 밑으로 바람 들어와. 응? 덮어줘야지. 저 밑에 찬바람 들어온다고. 아, 저기? 비닐로는 살짝 덮어주지 뭐. 됐어. 자, 이렇게 이제 비닐을 밤이라 이제 약간 추워져서 덮어주었고요. 이제 얘네가 이제 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그 영상을 또 삽목을 하는 방법, 요령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